아니, 아니 자기도 좀. 뭐 이런 거 좀. 네, 안녕하세요. 또모 황리엔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제 옆에는 또모 내 작곡 능력자 두 분이 와 계세요. 어떤 콘텐츠를 하기 위해서 작곡 능력자 분을 모셨을까요? 무언가 작곡을 하겠죠. 네, 그쵸? 폴란드에 쇼팽이 있다면 대한민국에는 이분이 계십니다. 대한민국의 피아노의 시인이 계신데요.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네, 김광민 교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런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영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피아노 학원에 다녀보신 분들이라면은 정말 모를 수가 없는 곡이죠. 학교 가는 길. 어릴 적 저도 그 곡을 많이 연습했었는데 이렇게 작곡가분을 직접 또모에서 함께 뵙는 날이 오니까 정말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교수님 혹시 또모 영상 보신 적 있으세요? 예예. 그 뭐 워낙 그 유명하고 좋은 프로그램이라서 저도 종종 봅니다. 아, 영광입니다. 아주 뭐 교육적인 프로그램도 있고 또 뭐 학생들끼리 또 막 이렇게 연주하는 거 굉장히 재밌고 좋더라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함께 해주시는 학생분들은 클래식 전공이지만 작곡 능력까지 있는 관상적으로 작곡적인 능력 또 뭐 음악적인 그 재질이 굉장히 뛰어나실 것 같아요. 저는 교수님만큼 작곡할 수 있으면 진짜 성형외과 가서 교수님처럼 관상을 바꿔서 수술하고 싶어요. 진짜 너무 진짜 어릴 때부터 굉장히 존경하고 진짜 유튜브에 네, 오늘 우리 방에서 가봤어요. 애들이 이렇게 무대 통해서 생각하는 거 선생님 가봐서 그거 약간 잘 어울렸을 때 교수님 관상으로 가보고. 아, 제일 좋아하는 곡이 친구였어요. 사랑 그렇게 보내네도 좋아하고 무대로는 그 그대는 어디에 반주하셨던 거. 아, 임재범 씨하고 네, 이문세님 노래요. 아, 맞아 맞아. 네, 그 두 개 제일 이렇게. 좋아합니다. 아, 그런 것도 올라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교수님과 함께 두 학생이 즉흥 곡 레슨을 받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한번 클래식 학생들이 연주해보는 즉흥 곡은 어떨지 그 여기에 이제 레슨 해주시면은 너무 좋은 시간 될 것 같습니다. 아, 저도 아주 기대가 되네요.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 생길 것 같은데. 아, 진짜 재미만 있을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아유, 영광입니다. 박수를 보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뭐 무슨 테마를 간단한 거를 하면 해도 교수님께서 워낙 멋있게 바꿔주실 것 같아서 작은별? 작은별 어려운 곡인데 이거 원래 모차르트 곡 아니에요 이거. 아유. 자, 그래서 이거를 연주를 맞춰볼까요? 자기가 뭐 한번 치나? 혼자서? 네, 화성까지 다 해서 한번 해보세요. 너무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둘이 같이 할 수도 있어요. 아무나. 좋아요. 멋있어요. 오늘 궁금한 거는 뭐가 있을까요?
작곡을 체계적으로 배운 적은 없고 그냥 피아노를 치다가 작곡을 혼자 뜨문뜨문 하는 거라 너무 제 틀에 갇히는 것 같아서 머리로는 뭔가 알고 표기할 수 있어도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재즈하고 클래식하고 별 다른 것도 없어요. 궁극적으로는 다 같이 만나는 것이고 어차피 그 12개의 건반 먹고 이제 우리가 음악을 하니까 그래서 클래식에서 이제 배우시는 거를 갖고 충분히 활용해서 갖고 계신 그 지식 갖고도 얼마든지 많은 음악을 이제 펼칠 수 있다. 나는 뭐 그렇게 믿어요. 좀 아까 보니까 뭐 너무 잘하시네요. 자유를 갖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모든 걸 잊고 느낌 가는 대로. 아까도 느낌도 너무 좋았어요. 클래식도 뭐 사실 쉔베르크 뭐 이런 것이고 뭐 이럴 수도 얼마든지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이쁘게 또 하려면 뭐 클래식하게 사실 뭐 하여튼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앉아있었는데 약간 협조곡을 들은 것 같아요. 오케스트라 다 같이 나오는 화성을 좀 물어봤잖아요. 네. 짧은 시간에 뭐 다 할 수는 없지만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작은 별도 여기서 나온 거니까 네. 사실 다 이거죠. 뭐. 네. 여기서 나온 코드 네. 네, 이렇게 으뜸하오 버금다리 마음 으뜸하오 이걸 갖고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것도 원래는 코드 하잖아요. 어차피 멜로디도 여기서 나온 멜로디니까 이 화성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모차르트 이제 그 옛날이니까 뭐 이렇게 화성을 조금 더 다르게 붙여서 이래서 뭐 이런 건 이제 두 번째 오는 세컨더리 도미넌트라고 그러는데 4도로 가기 전에 여기에 관한 5도 7을 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5도 7인데 여기에 관한 또 버금다리 마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너무 어려운 얘기인가 이거? 하여튼 그런 걸 이용해서 그렇죠. 이제 다 더 붙이면 이제 이렇게 되죠. 그런 것들 이용해서 지금 이제 바꾼 거예요. 근데 재밌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얼마든지 발전시킬 수 있어요. 어떻게 시작을 먼저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그 여기서 이게 가는데 베이스가 B 이렇게 가도 괜찮을까요? 아 이거 좋죠. 네. 다 좋죠. 안 바꿔도 되고 어이 좋아요.
자기가 느끼고 자기가 아름답게 생각하는 것들을 표현하면은 촥 연주하면 좋지 않아요? 제가 갖고 있는 어떤 패턴은 한 두세 가지 정도밖에 없는데 교수님이 갖고 계신 패턴이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되게 하나하나 다 너무 새롭고 옆에서 앉아있는데 이렇게 가까이서 손가락 뭔가 멜로디를 누르고 있지만 되게 제 가까이서 감사한 것 같아서 저보다 훨씬 더 잘하고 감성이 너무 느낌이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